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. 내가 지난번에 성인의 ADHD와 관련해서 검사를 좀 했었잖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좀 더 상세 진료를 들어가면서 몇 가지 검사를 더 해보게 됐어요. 그 검사지를 여기 이제 가져왔는데 이거는 집에서 하는 검사지라서 이 검사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. 지난번에는 이제 자치구 센터에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날은 약을 못 받았는데 드디어 병원으로 옮기면서 약을 받게 됐어요. 일단은 약을 좀 일주일치를 받았어요. 성인 ADHD 환자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먹게 되는 약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. 이 노란색 컨서타라고 하는 일주일치를 받아왔고,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우울장애도 같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멜라토라고 하는 잘 때 먹는 약, 일어나서 컨서타 먹고 그리고 잘 때 멜라토 먹고 뭐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. 다만 오후에 진료를 받았다 보니까 오후에 바로 약을 못 먹잖아요. 언제 잘지 모르는데 멜라토닌을 방출하면서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 먼저 아마 먹게 될 것 같아요. 사실 요즘 아무래도 월드컵 시기다 보니까 아직은 좀 완전히 잠들기 조금 전에 먹지 않을까 싶어요. 좀 약간 미리 먹는다고 보겠죠? 자연스럽게 수면을 유도하는데 아마 경기가 끝날 때쯤에 조금 약간 잠이 오게끔 해가지고 끝난 다음에 잘 수 있게끔 한번 해볼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 콘서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가 아마 스케줄 직전에 바로 먹으면 좀 그러니까 아침에 뭔가를 좀 배를 좀 채우고 나서 텐션을 끌어올릴 때쯤에 미리 좀 예열을 해둬야 된다고 보겠죠? 아마 대충 그렇게 아마 좀 시동을 걸어놓고 먹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지금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가 끝날 때쯤에 멜라토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지금은 낮인데 내가 사실 멜라토 먹고 나서 시간을 계산을 잘못했었더라고요. 그 축구 끝나고 먹으니까 먹고 나서 약간 잠이 올 때까지 시간이 좀 약간 걸린다 이거를 내가 계산을 못했던 거예요. 실제로 내가 잠에 들었던 시간은 한 4시간도 안 되더라고. 생각보다 빨리 깨기는 했어요. 내가 깊은 잠을 못 자서 그런 건가? 잠자는 시간은 좀 짧기는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제보다는 조금 잘 잤던 것 같아요. 어제보다 수면 점수가 좀 좋더라고. 사실 이것도 밥 먹고 나서 먹으라고 하는데 사실 내가 밥을 좀 늦게 먹었거든요. 잠에서 깨고 나서 한 3시간이 넘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지금 먹고 나서 얼마나 효과가 지속이 될지 나 재볼 예정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, 사실 오늘 조금 늦게 먹는 이유는 또 내일 또 준결승전 중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약을 먹는 거예요. 이 콘서타라고 해가지고 18mg 이 한 알이 일상을 어떻게 좀 좋게 더 만들어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. 물론 이거 의사쌤의 처방을 받고 먹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아무나 처방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. 병원 근처의 약국에서 병원의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나와줄 수 있는데 아마 의사 처방전 없이는 안 되는 약으로 알고 있어요. 꼭 병원에서 상의를 한 다음에 약을 처방을 받기를 권하고요. 그러면 일단 나는 먹어보고 오늘 하루 다른 일들을 좀 해보고 느낌이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여러분, 지금은 2022년 12월 17일 본격적으로 약을 먹기 시작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에요. 이제 나 같은 경우는 화요일 오후에 약을 처방을 받았기 때문에 그날은 약을 안 먹고 밤에 자기 전에 멜라토를 먼저 먹었고 낮에 일어나서 활동을 하기 전에 콘서트를 먹었어요. 몸의 반응 이런 걸 좀 체크를 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뭐 몸이 그렇게 한 번에 확 변화하진 않아요. 멜라토 자는 약을 먹고 나서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좀 지나야 잠이 슬슬 오더라고요. 누우러 가보기는 해요. 물론 그런다고 해서 내가 뭐 눈이 바로 감기거나 그러진 않는데 일단은 뭐 자기는 자더라고. 사실 잠이 그렇게 바로 뭐 편안해지라는 보장은 없고 이제 낮에 일어나면요. 사실 이걸 바로 먹으면 먹자마자 바로 각성되는 건 아니고 이 콘서트도 먹고 나면 좀 은은하게 각성이 되는 거예요. 좀 하루에 좀 긴 시간 각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최대한 빨리 허기진 배를 좀 채우고 먹으면 좋은데 이 ADHD 앓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, 일단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부터가 힘들거든요. 사실 이게 제일 고비예요. 눈이 뜨여지는 거는 알람이 울리면 뭐 알람 일단은 해제를 해야 되잖아. 거기까진 괜찮아요.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이게 크게 갈리거든요. 여기서는 이제 사실 의지가 제일 중요하기는 해요. 의지가 그렇게
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약을 먹긴 하는 건데, 이거는 이제 어제 3일차 때 내가 좀 느꼈던 거 하나는요, 2시간짜리 그 비대면 교육이 있었어요. 물론 그 비대면 교육이 지금 내 머리에 잘 남느냐, 그렇진 않는데 적어도 2시간 동안 사실 조금 지루하고 좀 피곤하긴 했는데 다행히 꾸벅꾸벅 졸진 않더라고. 일단은 거기까지 효과는 온 것 같은데 이 몸의 변화는 사실 좀 더 내가 좀 세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내가 오늘 새벽에 멜라토를 지금 먹을 거고 아침에 비대면 교육이 있기 전에 콘서타를 먹어야 될 것 같긴 해요. 콘서타를 아예 그냥 밥 먹기 전에 미리 먹으려고, 밥 먹기 전에 콘서타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그냥 비대면 교육하면서 그냥 아침 요기 하면서. 여러분 지금은 12월 20일인데요 내가 오늘 병원에서 이제 두 번째로 약을 받아왔어요. 근데 약의 양이 좀 많이 늘었어요? 욕하는 거 아니에요? 아침에 먹는 게 이게 그 노란색 콘서타가 있었고 염산 부스피론 이거를 추가로 먹게 됐어요. 이게 뭐냐면요, 부스피론 이게 뭐냐면 진정 및 안정 효과로 불안장애를 개선하는 약이라고 하더라.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ADHD로 인해서 우울장애랑 불안장애가 복합으로 있다, 좀 약이 늘어날 것 같다 했거든요. 지난주에 받아왔었던 검사제를 추가로 제출을 했는데 거기서 우울장애랑 불안장애가 같이 노출이 돼서 그래서 약이 추가된 거예요. 불안장애를 개선하는 약이 아침이랑 저녁에 추가가 돼요. 그래서 이제 저녁에는 이렇게 세 개를 먹어요. 아까 얘기했던 그 부스피론 이것도 하나 더 먹고, 프람 이거는요 이렇게 반씩 쪼개서 먹어요. 프람 이거는 반씩 쪼개서 먹는데 이게 항우울제라고 하더라. 근데 이게 좀 센가 봐. 이 반씩 쪼개서 주는 거 보니까 좀 센 거 같고요. 모트리톤 이거는 왜 줬냐면 이제 먹다 보면 좀 소화불량이 있을 수 있대요. 그래서 뭐 좀 뭐 식욕에 좀 영향이 갈지 아닐지는 모르겠어. 자기 전에 이거 멜라토 먹는 건 똑같은데 아까 멜라토 내가 한번 찍어보려고 하나 꺼내다가 방바닥 어디론가 굴러가서 빠졌거든요. 항상 뭔가 잘 떨어뜨리는 ADHD의 특성. 아, 이거를 내가 또 조심한다는 걸 까먹었어요. 지금 저녁을 먹었으니까 저녁약은 여기서 먹도록 할게요. 사실 오늘 이제 멜라토 없어졌으니까 이따 이제 밤에, 이거는 내가 어제 모임에서 선물로 받은 거예요. 힘내라는 말보다 그냥 이 마음 영양제 이런 걸 줬더라고. 이거를 줬던 사람이 아마 내 SNS를 봤을 거예요. 내가 ADHD 투병 중이라는 걸 얘기를 꺼냈는데 아마 그거를 조용히 봤을 거야. 그래서 그랬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걸 주더라고요. 선물로 주더라. 마음 영양제 주는데 약간 이거 세인트 존 스워트? 뭐 이거 분말이라고 하더라고. 약이 이렇게 돼 있어요. 오늘은 한번 이거를 추가로 먹어보도록 할게요. 아 이지컷이니까 그냥 자르자. 냄새는 모르겠어. 그냥 가는데 무슨 맛이지? 레모나 뭐 이렇게 해서 뭐 신맛 이런 건 아니고요. 탄산칼슘 산화 마그네슘 크립토판 테아닌 뭐 이런 거네요. 뭐 이거는 사실 그렇게 뭐 달달한 맛은 아니에요. 사실 난 단 거 좋아하는데. 나 선물해 준 사람 고맙고요. 먹는 약이 늘어났으니까 반응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다음 영상에서 이 리뷰를 이야기하도록 할게요.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에 만날게요. 안녕.